안녕하세요. 유진상 명략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강의할 때 태어난 씨가 왜 중요한가? 제가 여러 번 강의를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질문이 들어오는 게왜 태어난 씨가 중요하냐? 태어난 달이 더 중요하지? 이런 질문을 받고 또 태어난 씨를 저는 상가 가계자리, 직장 자리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달에서 직장 자리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또 그러한 예를 들면 의문점들을 많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 없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지금도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태어난 시가 중요한 건가? 출산 태길에서도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 특히 태어난 시를 가지고 태어난 달을 초후 균형을 이루어준다. 이것만큼은 명백하기 때문에 시가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갑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갑진. 임신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신 이렇게 있습니다. 갑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연월일시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태어난 시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태어난 시가 중요하냐? 첫 번째는 얘가 태어난 달은 항상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춥다, 냉하다,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절기를 이야기해주죠, 절기. 사주에서 핵이죠. 태어난 달은 일간에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얘가 이 전체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 급이 크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격국을 따지고 사주에서 신강신약을 볼 때도 이한 글자만 가지고도 예를 들면 갑인이다 이렇게 한 글자만 있어도 이것은 신강으로 칠수 있어요. 다른데 오히려 금 자체가 많다 해도 이렇게 보면 신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태어난 달이 그 정도 중요하다. 그런데 얘를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태어난 연도가 하느냐, 태어난 날짜가 하느냐, 태어난 씨가 하느냐, 태어난 씨가 한다는 거예요. 왜? 계절을 이야기하죠. 자, 봄, 여름, 가을에 아침 무렵이냐, 점심 무렵이냐, 저녁이냐, 해가 있냐, 해가 져 있냐, 한밤중이냐, 이 관계를 보는 것이죠. 봄날인데 새벽녘이냐, 봄날 무토를 갖고 태어났는데, 산을 갖고 태어났는데, 가을이구나. 가을산에 새벽녘이냐? 아니면 낮이냐? 아니면 오후 신시, 유시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신시다 그러면은 경신시가 되겠죠. 경신시. 만약에 유시라면은 신유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무를 가지고 신시, 신월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신유시다 그러면 이미 해는 지고 없다. 이렇게 해는 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어둡겠죠. 사람이 어둡게 나가겠죠. 불평불만 많고 그러겠죠. 삶 자체가 좀 팍팍하겠죠. 얼굴에서 미소가 잘안 띄겠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 정사,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다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그러면 화기운 자체가 사기가 들어오면, 사가 들어오면 화가 있고 화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래도 짱짱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씨가 태어난 달을 조정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질문사항에서 이 자리가 오히려 직장 자리지, 그리고 사업장 자리지, 왜이 자리가 사업장 자리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연도는 우리가 토지로 봅니다. 토지. 이건 부모 자리,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조부부 자리, 조부모 자리입니다. 조부모. 토지고, 조부모 자리고, 이 자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부모 자리죠. 부모. 근데 얘는 건물을 상징해 줍니다. 건물. 여기는 부모 자리고. 태어난 달은 건물, 부모를 볼수 있는 것이고. 태어난 날짜는 뭐냐면 여기는 당연히 주거자를 이야기합니다. 주거자. 집자리에, 집에 이동이, 변동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아내 자리죠. 아내 자리. 처 자리죠. 배우자 자리죠. 남자에게는 아내, 여자에게는 남편.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긴 누굴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상가를 이야기해줍니다. 상가. 점포, 사무실을 이야기해요. 사무실. 사무실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직장생활에서 이 부모는 이걸 따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자식자 알겠죠. 자식자. 분명하게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조부모, 부모, 아내, 자식. 육친관계에서 그리고 토지, 건물, 나의 집, 주거. 그리고 여기는 상가. 상가 가게자를 봅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만약에 가게에서 변동을 하느냐, 내가 이때 가게를 정리해야겠다, 아니면 가게를 오픈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뒤질 때는 얘를 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뒷부분을 잘 봐서 얘 관계에서 봐주는 거죠. 얘 관계를 보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고 대운의 흐름에서 또 봐줘야겠죠. 대운의 흐름에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잡아줘야 아, 이 사주는 가게를 오픈해도 괜찮다, 상가를 해도 괜찮다, 사무실 확장해도 괜찮겠다, 직장에 좀 좋은 운세 흐름 자체를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서 얘하고 태어난 달하고 태어난 시간 참 중요한 관계에 있다 떨어져 있지만은 얘네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시예요. 시. 시에서 이 달에 좀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고 또 얘가 너무 강하고 셀 때 또 얘가 여기서 다 조정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그 역할을 가장 크게 하는 것이 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 얘가 가장 파워가 크다면 얘가 30% 자리를 비유한다면 얘가 20% 자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10, 10, 10, 10 하니까 얘를 중심으로 10, 10, 10, 10 이렇게 하고 나머지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태어난 달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 자리가 뭘 이야기하느냐. 조금 전했지만 상가, 가게, 오픈할 때 이 관계를 보는 것이고 또 내가 사무실 내에서 고통받고 힘든가 이건 당연히 일자리에서 보는 것이지 여기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산 태기를 중요하죠. 이왕이면 이 태어난 시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갑인 시가 있으면 갑인 시가 있는 거하고 만약에 읽으면 이 사주에서 시유 시가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만약에 이게 가린시가 아니고 개축시라고 해보세요. 개축시. 이 개축시라는 것은 뭐냐면 0시 30분에서 아니 1시 30분에서 3시 29분 59초까지입니다. 3시 29분 59초까지를 축시로 보고 3시 30분 땅 되는 가린시인데 가린시인데 딱 1분 차이지만 1초 차이지만 만약에 이들이 인시하고 추가고는 다르다는 거죠. 엄청 차이가 있어요. 이 사주에서 갑진, 임신, 무신, 개축 이 사주가 좋은 건가 아니면 이 사주에서 갑인이 좋은 건가 인신 상충이 있어도 갑인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어떤 면에서 살아가면서 훨씬 더 얘가 더 힘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축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삶 자체는 우울하다. 삶 자체가 저 사람은 설령 우여곡절을 겪고 성공을 했다 해도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할 것이다. 삶 자체가 우울 모드가 많다.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얘는 상충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갈 수 있는 힘은 있다. 왜? 대운에서 살려주면 간다는 것도 있는데 얘는 대운에서 어떤 화기가 들어와도 이 너무나 강한 금과 수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가 와서 얘네를 초호균형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내 중심적으로 살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은 단 1분 차이라고 1분 차이로 축시와 인시가 나뉘어지지만은 삶 자체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 중요하다. 출산 태길 때 그래서 여기서 1분만 잡아서 오히려 인시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무오다, 무일주다 했을 때 인시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 이때는 완전히 반전이죠. 대박이죠. 축시에 태어난 거하고 인시에 태어난 거고 무오 갑인시하고 무오 개축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럴 때는
일문 사이에 축시에 태어난 거, 인시에 태어난 거 차이 삶 자체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한쪽은 대박, 한쪽은 낮춰진 것이죠. 이럴 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태결에서 태어난 시가 잘 잡을 때, 잘 잡아주면 그만큼 삶 자체가 조금 편안하다. 삶 자체가 좀 여유롭게 살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분명히 좀 우울하고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태어난 시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태어난 시는 직장자리, 사업장자리, 가게자를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상가를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한번 스스로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